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희호 3번 이재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은 살만 하십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란 꿈은 이제 동화 속 이야기가 됐습니다. 격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과 민생고가 우리의 삶을 옥죄입니다. 한반도 평화도, 외교 안보도, 민주주의도, 질서도,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상징인 제주의 경제도 위기입니다. 모두가 약속했던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역시 여전히 미완입니다. 수많은 문제 중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산이짐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 이념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생의 기초는 경제입니다. 경제는 안정된 환경 속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경제고 평화가 곧 밥입니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성장이 가져올 풍부한 기회가 바로 민생을 되살리고 희망을 되살립니다. 인류사 최악의 저출생, 세계 최고의 자살률, 노인 빈곤율로 표현되는 이 암울한 대한민국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평화와 질서, 안전한 민주사회 건설로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성장을 통해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눈앞에 다가온 에너지 전환의 시대,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바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응에 따라 도태 위협에 시달리는 도전자가 될 수도 있고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극대화된 생산력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적정 수준을 뛰어넘는 초과이윤과 대폭 줄어든 일자리는 소득과 소비를 줄여서 경제 순환을 위협할 것입니다. 거대 생산력을 자랑하는 미래 경제는 줄어든 일자리만큼 소득 지원을 통해 적정한 소비를 유지해야 비로소 그 체제가 유지될 것입니다. 높은 생산성으로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얼마든지 우리 공동체가 책임질 수 있고 또 책임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소득과 주거,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인 국민의 삶의 조건이 당당한 권리로 인정되는 사회, 기본 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생산력이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을 통해 파멸적 양극화와 체제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인지, 배려와 절제를 통해 지속 성장하는 대동세상 공동체로 갈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에너지 전환 역시 새로운 성장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 누구나 무한한 햇빛과 바람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곧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국적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산업화 시대의 고속도로처럼 수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지원하고 바람과 햇빛이 풍부한 각계의 지방이 경제 발전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뤄낼 것입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로 우리 국민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미래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한다. 맞습니까? 세계 속의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 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더 강한 전국정당, 더 유능한 수권정당,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만든 미래형 민주당, 그리고 국민이 의지할 믿음직한 국민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를 살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저에게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주시면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이끄는 더 준비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250만 민주당원의 자부심과 열정을 하나로 모아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확실하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절망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다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 이재명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언제나 국민 곁에 있을 것입니다. 험하고 새로운 길이라면 험함을 피하지 않고 그 선두에 서 있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 모두가 희망을 가지는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